저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 큰형, 그리고 귀여운 우리 막내. 야야야 봐봐라, 형제끼리 이렇게 오랜만에 노래방 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 너무 좋다. 노래 한번 시원하게 불러보자. 그래, 그래. 내가 큰형이니까 노래 먼저 부를게. 야, 좋아. 자,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자, 막둥이 비트박스. 아, 좋아, 승윤이 형. 우리 지연이가 그 다음 마이크를 쓸 차례가 나인데 마이크에 침이 흠뻑 튀겼네. 장난하냐? 장난해? 넌 지금 네 입에서 나온 침이 깨끗할 거라고 생각하냐? 너 지금 깨끗하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잔뜩 뿌려놓은 거 아니야 지금? 네 침은 깨끗하니까 음료수로 만들면 되겠다. 어? 나나나나나나나 오지현 침 난 좋아. 야야야야야! 너 인마 막둥이한테 왜 그래? 미안해 형, 나도 모르게 그만. 이 자식이. 야, 형제끼리 그게 뭐가 더럽다고 그래? 그냥 그거 그냥 닦아서 그냥 부르면 되는 거잖아. 형이 좀 닦아줘. 장난하냐? 장난해? 야 인마, 그 더러운 거 닦다가 병이라도 올리면 어떡하려고 해? 그리고 솔직히 지연이처럼 이래 닦다가 내가 건드려갖고 살짝 나한테 튀어가지고 내가 지연이 애라도 뵈면 어떡하려고. 맞다.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야. 무슨 무슨 친구였다가 애를 매. 지연아, 나도 엄마 아빠가 뽀뽀해서 태어난 거야. 아이, 거짓말하지 마. 에이 바보야, 침하고 침이 만나면 아기가 생기는 거야. 아, 무슨 아기가 생겨.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못 믿겠어? 확인시켜줘. 세윤아. 여보세요? 산부인과죠? 우리 둘째가 임신을 했습니다. 아, 무슨 임신을 해. 아, 형, 나 좀 괜찮아졌어. 괜찮아졌어? 넌 앞으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들어야 돼. 왜? 에이, 애기가 널 닮아야 될 텐데. 지연아, 넌 이제 나의 남편이야. 여기 남 이쪽은 너의 아주버님이셔. 내 동생 잘 부탁하네, 어서 봐. 아, 무슨 우주방이야. 야, 빨리 예약하자. 그래. 1358. 아, 나도 4482. 아, 4322. 자, 노래 불러야. 노래 나온다. 내 노래 아닌데? 내 노래도 아닌데? 아, 이제 내 노래다, 내 노래. 아, 나 불러야지.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형들이 분명히 순서대로 예약을 해놨는데 마지막에 예약을 했던 우리 막내 노래가 먼저 나오는구나. 아마도 우리 지연이는 우선 예약 버튼을 누른 모양이다. 장난하냐? 장난해? 너 그렇게까지 해서 노래를 먼저 빨리 부르고 싶냐? 너 지금 가수가 되고 싶은 게라구나. 알았어, 내가 가수 시켜줄게. 일단은 너 얼굴 없는 가수로 성공할 수 있어. 야, 너 그렇게 뭐든지 먼저 하고 싶어서 개그맨 시험도 나보다 먼저 봤냐? 여러분, 얘가 내 선배입니다. 야야야야야! 너 임마, 막둥이가 먼저 노래 부를 수도 있지. 그게 그렇게 배 아파? 배 아파. 그게 그렇게 배 아파? 배 아파. 배 아파? 배 아파. 여보세요? 산부인과죠? 우리 둘째가 진통이 시작했어. 아니, 진통이 시작돼. 좀 괜찮아졌어. 괜찮아졌어. 넌 앞으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들어야 돼. 아기가 널 닮아야 될 텐데. 지연아, 아기가 건강한 것 같아. 오, 나도 말해. 야야야, 3분밖에 안 남았다. 빨리 노래 부르자. 그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 자, 세윤이 너도 불러. 나나나나나. 아, 뭐하지? 이거였고요. 우리 지연이가 아직 노래로 못다한 이야기들이 참 많은 모양이다. 시덕이 형이 노래할 땐 신나게 탬버린 쳐주고 내가 노래할 땐 자기 노래를 찾고 있구나. 장난 아니야? 너 아직도 가수의 꿈을 못 버리셨냐? 너 지금 1분 딱 남겨놓고 노래 불러갖고 2절 끝까지 다 부르려고 그러지? 그런 거 아니야 지금. 그래, 너 가수해, 가수해. 어? 아시아의 별 보아해. 어? You still my number one. 내 찬스 말아줘. 다 같이! 민망하지? 많이 민망할 거야 너. 원래 네 계획이 다 같이 하면 사람들이 따라한다고 했잖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 넌 이러니까 문제야 임마. 형, 동생이 개그만 좀 받아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형한테 덤비는 거야. 덤비는 거야? 한번 해보겠다 이거지. 해보겠다 이거지. 그래, 한번 해보자. 덤벼라. 해봐, 덤벼. 아, 됐어. 싸우지 마. 아, 바보. 배부. 우리 지린이 임신을 했어요. 여보세요, 병원이죠? 곧 있으면 에일견이 탄생합니다. 아, 무슨 에일견 탄생해.